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취임 후 네 번째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33분간의 연설 중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경제였습니다. 그러나 더 눈에 띄는 건 10번이나 언급한 검찰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지만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처리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공수처 시정연설이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먼저 김윤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9.3% 늘린 513조 원으로 편성했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악화 속에 저성장을 탈피하는데 재정이 대외 충격의 방파제와 경제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예산 설명을 한 뒤 문 대통령은 잘못된 검찰의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검찰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청했습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을 겨냥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와 함께하고 싶다는 말로 시정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협치를 해나가고 싶다는 취지지만 공수처법 처리 공방에 대통령까지 가세하면서 정치권의 갈등은 오히려 커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 때 이렇게 공수처를 강조하면서 여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달 중으로 처리를 해보겠다고는 하지만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데다 여론도 예전 같지 못해 고민이 깊습니다. 이어서 강재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일정에 따라 오는 29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공수처 설치 법안을 표결할 수 있다며 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던 시절에도 주장했던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그게 정말 묻지마 반대를 해야 할 사안인지 정말 찬찬히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내일 3당 원내대표 협상을 포함해 이번 주 내내 한국당과 합의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합의가 불발되면 오는 31일 잡혀있는 본회의에서부터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공수처법 처리에 필요한 의석수는 제적법안인 149석입니다. 민주당 의석 128석 외에 21석이 더 필요한데 민주평화당과 대한신당, 정의당 등이 협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야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 찬성 여론은 줄고 반대가 늘어나는 것도 걸림돌입니다. 올해 초 80%에 달했던 찬성 여론은 최근 조사에서 50%대까지 낮아졌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공수처 보채기 이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한국당이 공수처에 결사 반대하는 이유, 윤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공수처 보채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를 조속히 처리해달라면서 국회에 보챘습니다. 저는 조국 국면을 공수처 국면으로 전환시키려는 대통령의 조국증이 오히려 이를 그르칠 수 있다는 기승전 공수처, 가짜 정의, 가짜 공정의 하이라이트를 찍었습니다. 친문 진영 수장에 머물러 있는 그러면서 여권의 공수처 법안 처리를 여론전으로 막기로 했습니다. 여론이 조국 전 장관을 사퇴시킨 것처럼 공수처의 부당성을 알려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겠다는 겁니다. 한국당은 좌파 법조인들로 구성된 공수처가 검찰과 법원까지 장악해 야권을 탄압하고 문재인 정권의 비리는 눈감아줄 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가 가져갈 수 있다며 공수처 부당성과 조 전 장관 수사를 연계하는 전략도 펴고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속내를 비친 대로 만약에 공수처 날치기를 시도한다면 과연 20대 국회가 계속 존속해야 할지 그 존속해야 될 이유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말. 한국당은 공수처 강행 처리에 배수진을 치고 장외 투쟁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조국 전 장관 사태에 관련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 요구에 X 표시를 하거나 귀를 막기도 했습니다. 이민찬 기자가 오늘 연설 분위기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에 조속한 통과를 당부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야유가 나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에 반대한다 뜻으로 손으로 X자를 만들어 보입니다. 대통령 말을 듣지 않겠다며 손으로 귀를 막고 휴대폰만 응시하기도 합니다. 조국 전 장관 임명으로 국정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한국당의 야유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더 큰 박수로 응수했고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의 모습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시정연설에 앞서 문 대통령은 여야 5당 대표들과 환담을 했는데 조국 전 장관 얘기가 나오자 화제를 돌리거나 말을 아꼈습니다. 조국 장관 얘기 그렇게 하신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직접 국민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조금 개혁하는 부분이 좀 개혁가 되겠죠. 야당에서 나온 목소리 좀 많이 귀담아 들어주시고 하면 워낙 정청으로 비난들 하셨어요. 이후에도 지적이 이어지자 문 대통령은 웃음으로 대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공수처 신설의 필요성을 힘주어 연설한 바로 그 시각.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대학 교수들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국 사태를 그 반대 이유로 들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대학 교수들이 국회 앞에 모여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조국과 그의 가족 범죄 혐의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라. 기자회견을 연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 소속 교수들은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조국 장관 임명 책임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도 촉구했습니다. 시국선언에 동의한 교수들은 전국 387개 대학 소속 전현직 교수 6,241명. 대학별로는 조 전 장관이 재직 중인 서울대 교수가 270명으로 최다였고 조 전 장관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교수도 100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교수 모임 집행부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전면 재검토도 요구했습니다. 위헌적 요소도 지적되고 있고 독재적 정치 권력 행사의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성까지 지적되고 있다. 공수처가 조국 전 장관 사태 같은 상황에서 제대로 기능할지 의문이란 겁니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집권층이 보여준 태도가 우리가 공수처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온몸으로 보여줬죠. 교수 대표들은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공수처 신설 입법 저지의 뜻을 모았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